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말씀과 말씀하심과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을 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고 좀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든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석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받아 적든지 기억을 하고 있든지 하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이 끝난 후에 그런 말씀을 받은 지체들을 이쪽으로 불러내서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그토록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예언적인 훈련을 받은 지체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하고 지칭하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곧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없이 넘어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피를 흘립니다. 다시 설 수 없는 힘, 설 수 있는 힘조차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랑된 그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통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그 정도의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사랑이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열정이 그분께 바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나요? 내 생각의 반? 반이라도 되면 너무나 좋게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사방천지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모든 주의와 집중과 생각은 주님께로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한 분에게만 포커스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발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너희들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너희들 시간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고 있느냐? 10분의 1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너희들 생각의 10분의 1을 10분의 1만큼이라도 나에게 향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아갈 때 그 고백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백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열정을 드리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말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사랑일 수가 없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혹자가 말하더라고요. 만약 사랑을 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50%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70%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50%의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99.9%의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완전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반쪽의 사람, 저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랑을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아주 희한한 말이 나와요. 습관을 따라. 보통 때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셨던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과 대화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그분 자체가 성령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떼어 습관처럼 만들어서 as usual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때처럼 다른 때와 다르지 않냐고 보통 때처럼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 새벽 기도니 무슨 특별 새벽 기도니 이래갖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주님께서는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엄청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까지 주님께 간구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일 가능하다면 주님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채찍질을 그 모욕을 두려워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견디지 못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그 시간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듯이 너희들도 기도하라. 이 앞절에 20장에 보면 21장입니다. 21장 34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미리 이전에 이 시간이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환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물론 주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지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나는 그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그 이별까지도 그 분리되는 그 과정까지도 주님께서는 감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우셨던 시간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님을 돕습니다. 힘을 돕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치고 섰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것처럼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힘쓰고 애써라는 말의 뜻은 소위 말하는 전쟁에 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전쟁에 임할 때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곧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이미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지금 그 전투를 진행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탄의 괴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극복해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진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칼을 맞았든지 활을 맞았든지 맞은 사람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아무런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탄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면 그 마귀들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그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내 영혼이 편하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지체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기도해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사탄의 시간, 그 사탄이 엄청난 공격을 몰아붙일 때 그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할 뿐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곧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영적 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영적 전쟁이 지속적으로 기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칩니다. 주님께서 민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한 사람이 천을 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만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 명이라는 사람을, 만 명의 대적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겁니까? 우리 원수마귀가 신체적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영적 전쟁의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만약 기도 가운데 그런 선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있을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은 헤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임하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에 슬픔이 생기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역시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고 너희들이 힘쓸, 너희들이 사용할 그 전쟁 무기를 허락해 줬지만 너희들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희들이 깊은 잠에 빠져 그 원수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셨겠죠. 고통스러우셨겠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만약 깊은 잠에 여러분들이 빠져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슬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많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줄을 모릅니다. 다만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그러한 불평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런 고통과 시험이 있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시간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루 10분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조윤기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주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주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이제 깊은 잠에서 깨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세요.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꼭 무릎을 꿇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꼭 음을 따라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찬양의 선포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찬양의 선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 기도가 일어나고 그 예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찬양하는 전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로 이끄시는 그 승리로 이끄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주눅 들어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일어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땅이 원수마귀에게 속해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원수마귀가 우리로부터 도적질해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목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로 서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너무나 썩어진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죠. 왜? 우리의 심령이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그 우리들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냐고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임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전사들아, 나의 아들들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던 그런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인 억눌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들어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원수 마귀에게 잠식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자유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성령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것으로 너를 채우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로 너를 채우고 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네가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네가 선포하고 대항하고 싸워 나갈 때 그것들이 도망가는 것이지, 네가 가만히 서 있는 곳으로 해서 그 원수 마귀들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는다. 너의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포기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으로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도의 집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선포자로, 그 전쟁에 임하는 전사들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악한 원수막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오늘 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그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는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과 대화합시다. 주님과 교제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불 끄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그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원수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